동작은 보트 자세 변형 자세입니다. 일단 매트에 엎드려서 시작해 볼게요. 자, 매트에 엎드려 주신 상태에서 다리의 넓이를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 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을 앞쪽으로 뻗어내 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손과 발을 위쪽으로 쭉 들어 올려주실 건데 사실 이 동작, 이렇게 올려주는 동작만 해도 등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기립근까지 예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동작에서 한 30초 정도 머무르는 거를 먼저 트레이닝 해볼게요. 자, 다 같이 10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다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트 자세에서 멈추는 거를 모두 다 잘하실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변형 자세를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손과 발을 위쪽으로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양쪽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무릎을 더 깊게 들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상체도 같이 위쪽으로 쭉 들어 올려 볼 거예요. 자, 이 자세를 하시면 바로 엉덩이하고 기립근에 정말 강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쉬지 않고 이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양손 앞쪽으로 뻗어놓고 마시는 호흡에 손과 발을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리며 손도 위쪽으로 쭉 뻗어주기. 다시 마시면서 펼쳐냈다가 내쉬는 호흡에 구부리시면서 더 깊게 한 번 더 마시는 호흡에 펼쳐냈다가 내쉬는 호흡에 깊게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자세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가끔씩 올려서 가지고 오실 때 무릎이 이렇게 벌어지시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무릎의 넓이는 늘 골반 넓이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끼리 서로 모아준다는 느낌을 잃지 않고 마지막 세 개만 더 해볼게요. 위쪽으로 올렸다가 내쉬면서 엉덩이 조여내고 어깨 더 들어주고 둘, 더 깊게 누가 나를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올라오세요. 마지막 하나, 마셨다가 후, 내쉬고. 자, 천천히 양손 가슴 옆쪽을 짚어주시고요. 그대로 등을 둥그렇게 말아 올려서 자, 올라오셨으면 등을 한번 깊게 천장 쪽으로 밀어내 주실게요. 그리고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내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립근하고 그리고 엉덩이, 등 근육 모두를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보트 자세 변형 자세였고요. 이 자세 같은 경우에는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셔서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